살이 노릇노릇한 고등어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껍질이 바삭바삭한 살이 촉촉한 그런 고등어를 원했는데 첫 번째로 수분 제거를 안 해주면 다 튀어져 나가는 거죠. 두 번째로 중약불로 그리고 뒤집어 주지 마세요. 계속 껍질 쪽으로 놔주시면 돼요. 놓고 한 10초만 5분의 4, 4분의 3까지 기다리셨다가 뒤집어서 10초 안에 빼시면 돼요. 생선 절대 오버쿡 하시면 안 돼요. 뜨거워.